네, 제가 오늘 무엇을 할 거냐면요, 오늘은 좀 신기한 걸 해볼까 합니다. 바로 움직이는 그림을 그려볼까 합니다. 좀 크게 그려야지 실패할 확률이 좀 적을 것 같지 않아요? 빨까지 있어. 지금 들머리 되는 거. 귀여워. 잘 들어야 되는데. 시작. 눈이 지금 이 상태로 눈이 돌아다녀. 눈이 돌아다녀. 오, 내 다리! 다리 날라갔어. 자, 이것만 있으면 우리 미니가 원하는 대로 자동차를 쌩쌩 달리게 만들 수가 있어. 저 그냥 접시에 그리신 건가요? 보드 마카 위에 물을 뿌리고. 보드 마카 위성. 뭐야? 와, 진짜 움직인다. 선생님, 공룡도 그렸어요. 공룡도. 와, 살아난다. 와, 진짜 살아난다. 다리가 킬링 포인트예요. 아, 다리 흔들흔들 거려. 집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해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보드마카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유리 위에다 하면 돼서. 나도 그려봐야지. 이거를 범위를 그려볼까? 뭐요? 왜 내 그림은 안 돼요 이거? 선생님 그림만 움직이는 건 다 이유가 있지. 선생님은 왜 선생님 그림만 움직여요? 내 게 더 잘 그렸는데. 그건 바로 이것 때문이지. 보드마카의 성분은 유성 물감과 알코올인데, 보드마카로 그림을 그리면 알코올은 금방 증발하고 물감만 남게 되거든. 이때 물과 기름, 유성 물감은 서로 섞이지 않는 데다가 기름이 물에 뜨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드마카로 그린 그림이 물 위에 둥둥 뜨게 되는 거야. 어때? 이해가 쏙쏙 되지? 그렇다고 물을 확 부으면 그림이 망가질 수가 있어. 와우! 진짜 같아요. 괜찮아. 어떻게 올챙이가 놀고 있어. 어떻게 갇혔어.
됐다 됐다 살아났다 살아났다 수많은 시도. 그래서 시작하게 된 실험. 준비물은 은박 접시와 물 그리고 보드마커입니다. 이 아빠가 보드마커랑 물로 살아 움직이는 그림을 그려줄게. 은박 접시 위에 보드마커로 원하는 그림을 그린 뒤 그림을 다 그렸으면 이제 이 접시에 물을 부어주면 돼요. 그림을 그린 접시에 물을 부어주자 아니 그림이 떠오릅니다. 정말 살아 움직이듯 물 위에서 동동 떠다니는 그림. 와! 우리도 해볼래 아빠? 오 그럼 그럼. 그림 그리기에 나선 두 딸. 진지하게 보드마커로 예술혼을 불태우는데요. 그림을 다 그린 후 아까와 같이 접시에 물을 부어줍니다. 그러자 딸들의 작품 역시 물 위로 떠올랐는데요. 근데 이거 원리가 뭐야? 보드마카에는 유색 잉크와 알코올 성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뚜껑을 열어서 보드마카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공기 중에 노출되기 때문에 일대 알코올 성분을 휘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유성 잉크만 남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기름 성분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밀도가 물보다 작아서 물 위에 뜨게 되는 것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 방구석올림픽 박림픽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해설에는요 최경진 해설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선수 지금 몸을 풀고 있는데요. 오늘 경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자신이 그린 그림을 물에 띄운 뒤 빨대로 물어서 먼저 그림을 결승점으로 보내는 선수가 이기게 되는 이런 대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오늘 경기에 나선 두 선수. 몸싸움에 능한 희진 선수. 폐활량 강자 하경 선수. 네, 말씀드리는 순간 선수들 본격적인 경기 시작을 위해서 출발선에 섰습니다. 출발! 자, 두 선수 다 빠르게 치고 나가는데요. 일단 희진 선수 먼저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뒤를 따르는 하경 선수. 두 선수 다 하면 안 됩니다. 네, 속도가 아주 빠른데요. 좋습니다. 자, 코너에서 승부가 날 것 같은데요. 코너에서 역전극이 펼쳐집니다. 아니, 하경 선수 승부가 고쳐질 것인지. 시간이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몸통 박치기! 희진 선수. 좀 위험합니다 이거는. 그렇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대로 승부가 고쳐질 것인지. 이대로 거리가 좁혀집니다. 희진 선수 역전 역전합니다. 골! 제1회 박림픽 진정한 반전 결과를 이루어낸 희진 선수의 승리입니다.